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 시험 준비 시작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사항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과 지방직 세무직 공무원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거 간단하게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제가 좀 적어 볼게요. 첫 번째,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의 차이가 무엇인가? 뭐 7급, 9급 차이는 여러분 뭐 공부하시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세법의 범위에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냐, 높냐 이 정도 차이니까 공부하시면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국가직이다, 지방직이다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이게 뭐지? 하고 좀 어디서 뭐 딱히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 세무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면 제일 먼저 국가직, 세무직, 그다음에 지방직, 세무직이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하고 내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한다면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될지는 알고 시작하셔야죠.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실제로 국가직 붙으면 국세청 가고 지방직 붙으면 세무서 가는 줄 아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간단하게 명쾌하게 그걸 설명해 준 적이 없으니까 안내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사실은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예, 국가직이건 지방직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국가직만 할 거다, 지방직만 할 거다가 처음에는 좀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세무직이라는 것 자체, 세법이라고 하는 거로 공부하시는 분들 자체에 어떤 그 공무원 시험 준비, 공무원 수험용, 공무원 세법에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 테마죠. 자, 세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려면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서요, 네, 과목의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비중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 시험 문제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들어가서 보시면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공무원 기출 문제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공무원 시험 문제라고 하는 공무원 기출 문제를 보시면요, 공무원 시험 문제가 2007년도부터 있어요. 가서 찾아보시면. 왜 그래요? 2006년도까지는 문제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기존의 교재들 같은 데 보면 2006년도, 2003년도, 심지어 90년도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집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뭐 세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은 워낙에 개정이 많아서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우리 개정이 많지 않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세법만큼 많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다른 과목 교재나 이런 데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은 도대체 뭐냐? 원래 예전에 2005년, 2006년도까지는요,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쉽게 말하자면 수험생이라기보다는 알바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이제 그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시험지는 못 갖고 나오니까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문제를 기억력에 의존해서 복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저 이전의 문제들은 사실은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한 문제지 정확하게 공개가 된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수업할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실하게 공개되어 있는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 오류에 대한 여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가 제공되는 문제인 2007년도 시험 문제를 가지고, 2007년도 이후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출제 경향을 알려드리거든요. 2007년도부터 지금 이제 2019년, 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조금 있다가 2020년 기출 문제가 나올 건데요. 뭐 이건 이제 가장 최근 문제가 될 것이고요. 공무원 기출 문제의 추세를 분석을 해갖고 지금까지 모든 기출 문제, 제 기출 문제집에 2007년도 이후에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가 7, 9급 통틀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문제는 외우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공부하시다 보면 저랑 같이 외우시게 될 건데요.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기출문제에서 거의 7, 80%가 나오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실제로 나왔던 실제 유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출제 비중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아예 인사혁신처에서 뭐 국세기본법은 몇 개를 내라, 법인세는 몇 개를 내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에 의해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 유형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그 출제 실전 유형을 이제 분석하고 문제 유형도 분석해갖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별도로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그 자료는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를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일단은 여러분 국가직 세무직하고요, 지방직 세무직을 먼저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조세법 총론, 뭐 세법 입문 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국세에 관한 뭐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어떤 세법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를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그런 내용을 하는 수업은 아니니까. 자, 국가직은요, 국가직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직 세무공무원은요, 업무를 하시는 데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구청장이다 그러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기 위한 선거로 구청장을 뽑는다. 그럼 그 구는 자치단체예요. 그래서 단체 대표 우두머리를 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단위. 그럼 도지사 뽑죠? 도도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요. 특별시,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울특별시장 선거로 뽑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도지사 했고 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일반적인 의정부시 이런 데들. 그래서 뭐 도도 있고요. 특별시, 광역시도 있고요. 일반적인 시도 있고요. 구도 있어요.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서울특별시 지방직 세무공무원으로, 지방직도 사실은 일반 지방직이 있고 서울시 공무원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나누자면 그러니까 국가직이 따로 있고요. 지방직에 서울시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 서울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을 따로 뽑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일반적인 서울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그냥 일반 지방직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네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직 하시는 거고요. 자, 국가직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으로 가는데 그럼 세무서는 뭐냐? 여러분 이제 국세청이 전국 단위의 법인세나 소득세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걷어서 국가, 정부, 행정부 예산으로 쓰기 위한 세수를 걷는 기관이고요.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국세청이고요. 그 밑에 각각의 지방국세청이 따로 있어요. 같은 조직이에요. 조직이에요, 얘는.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이자 세무서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국가직 세무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국세청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지방국세청으로 가실 수도 있고 세무서로 가실 수도 있는데 원래 처음에 7급이건 9급이건 통틀어서 제일 처음에 합격해서 입사하시면 가는 데가 세무서예요. 또 어떤 학생들이 7급을 붙은 국가직 7급을 붙은 국세청 가고 국가직 9급을 붙으면 구청 이런 데 가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혀 다르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단 7급이건 9급이건 처음에는 급수가 다르고 업무의 범위가 그 영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세무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단이야? 아니요. 국세 징수 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세무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주로 기획을 하거나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자, 국가직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방직은 만약에 제가 이번에 뭐 청주로 시험을 봤다. 그럼 청주, 시청 이런 데로 가는 거고 대전으로 시험 봤다 그럼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있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 싫어. 나는 내 고향에만 있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잘 흔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아예
나는 국가직 지방직 둘다 같이 준비했다가 어느 순간에 뭐 이제 그뭐 국가직 갈지 지방직 갈지 시험 두개다 보겠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방직만 목표로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명, 두명 정도 꼴로 있어요. 가끔 계세요. 상담하러 오시는 거 보면. 네, 그런 분들은 지방직 상당히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전에만 있고 싶다 그러면 대전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공부를 처음에 같이 하다가 한 기간을 1년으로 만약에 친다면 한 8개월, 9개월까지는 같이 하다가 국가직 보고 나서 지방직 으로 넘어가시거든요. 과목이 겹치는 분,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안 겹치는 것 같은데 내용상 한 반 이상이 겹쳐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인 부분들이 2019년까지는 있었고, 2020년부터는 2020년까지는 있었고, 2021년부터는 약간 변경 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처음에는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실 거고요. 자, 공무원 세법 공부 방법은 그럼 국가직은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국가직은 당연히 국세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지방직은 당연히 지방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죠. 본인이 가셔서 하시는 업무가 국세청은 국가직은 국세, 그러니까 전체 국가기관에서 걷는, 나라 전체에서 걷는 세금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지방직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다. 그럼 서울시가 조금 특별, 그러니까 좀 특이한데 서울시를 빼고 나머지 지역은요. 구에서 만약에 걷는다. 그럼 구가 가져가는 거예요. 구가. 구가 쓰는 거예요. 광역시에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특별시에서 걷어서 특별시만 쓰거나 아니면 도에서 걷어서 도만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업무의 영역 자체가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구성은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판서하려고 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프린트를 준비한 거고요. 별건 아닌데 프린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과목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직 세법하고 지방직 세법이 약간 이름이 좀 달라요. 일단 핵심은 국가직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직은요, 일단 9급, 7급이 아직까지는 문제 비중이나 약간 출제 경향 이런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7년, 8년, 9년 이 정도까지는 7급이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약간 문제가 조정 점수, 근데 9급 시험 점수, 시험 문제가 전공이 조정 점수가 반영되게끔 되면서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도 조금 난이도에 있어서 편차를 뭐 사회하고 세법하고 원래부터가 좀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세법은 쉬어서 시작하시는 과목은 아닙니다.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과목이시죠. 그렇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전문 직렬로서의 어떤 약간의 초반기에 고통스러움은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재밌어요. 약장수 같지만 믿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국가직 세법을 7, 9급이 처음엔 7급이 어려웠지만 조정 점수가 도입되는 뭐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2011년, 12년부터 약간 좀 조짐이 보이다가 2014, 15, 16, 17, 4년 정도는요. 9급 문제가 7급 난이도에 거의 1.5배 이상 됩니다. 2017년 문제는 거의 기절하기 어려워요. 괜찮아요. 다 극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는 못 내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난이도가 갑자기 낮다가 확 올라가면 충격이 있지만 그냥 어렵게 나오다가 또 어렵게 나오면 아, 이미 다 대응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익숙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너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태로서는 최근 한 4, 5년 정도 사이에선 앞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결정은 좀 7급은 돼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7급하고 9급이 문제 출제 비중도 비슷하고 국가직은 그 다음에 난이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내는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건 수업하면서 커버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7, 9급 공통 국가직 세법 범위고요. 국세기본법하고요. 프린트의 윗부분에 1번에 양가로 1번 국가직 세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가 커리큘럼 안내 수업 따로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 수업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는 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네, 이 여섯 개의 과목을 공부하는 순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그나마 처음에 할 때 첫 단추가 제일 어려워요.
세법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게 용어가 익숙해져 있어서 좀 진도를 빨리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걸 하느냐가 이제 조금 여러분 공부하실 때 관건인데 앞에서 너무 어려운 걸 가지고 시작을 하거나 갑자기 막 그 세무조정부터 시작하거나 그러면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공무원 세법을 이제 계속해서 교재 쓰고 모의고사 만들고 어떤 문제를 맨날 틀리는지 파악을 한 바로는 그리고 공부할 때 힘들어 하시는 정도를 알잖아요. 선생님 저는 법인세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본 결과 그 문제 풀이 구성을 그 과목의 어떤 진도 순서를 여러 번 바꿔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세 지금 프린트해 드린 대로 국세기본법, 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증여세법의 순서로 진도를 나가는 게 제일 여러분이 그나마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과목은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은. 그리고요. 국세기본법은 문항수 보세요. 몇 개? 4개에서 2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2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세기본법이 한 5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한 25% 상당히 크죠. 그리고요. 자, 국세징수법은 어떻게 되죠? 2개예요. 근데 분량상 여러분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을 처음 해볼 땐 징수법이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자 고지서를 보낼 때 며칠 전까지 보내세요. 5일 전까지 보내세요. 혹시라도 뭐 고지서상에 납부기 한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막 숫자를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요. 암기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처음 해봤을 때는 징수법이 너무너무 어렵게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한 두 달만 지나고 나면 징수법은 아휴 선생님 뭐 그냥 제가 이건 실수로 틀렸어요. 아는 건데 틀렸어요. 안 외워져서 틀린 거면서. 근데 어찌됐건 징수법은 마음의 부담이 한 두 달 지나면 없어져요.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공부 방법은 알고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량으로 봤을 때 국세기본법이 10이다 그러면 징수법은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 개수가 5개다 2개다에 전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말 문제가 길게 나오는 게 국세기본법 시험 문제 특징이고요. 징수법은 그냥 30일을 20일로 바꾸면 걔만 딱 외워져만 있으면 무조건 OX가 나와요. 그래서 징수법은 안 틀리고 100% 맞춰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훨씬 쉬워요. 근데 징수법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수업 자체가 뜬금없거든요. 갑자기 세금을 걷는 것부터 막 가서 압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그래서 국세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하는 게 국세기본법이라서 국세기본법부터 시작할 거고요. 징수법 2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각각 한 4문제에서 5문제씩 나옵니다. 부가가치세가 3개가 나오면 법인세가 5개가 나오고 소득세가 5개가 나오면 법인세가 3개가 나올 때도 있고 약간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4개, 4개, 4개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그러면 출제 경향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난이도는 약간씩의 어떤 공부 방법의 특징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옆에 과목 특징이나 그 특징 비고라고 이제 적으려다가 그냥 특징이라고 공부의 특징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공부하는 내내 계속해서 OT하면서 수업해드릴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볼 거는 프린트에서 과목의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 개수, 출제 비중을 볼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하고 나면 상속세, 증여세가 이게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예를 들어 그 뭐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재산을 물려줬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재산을 물려줬다. 그러면 제가 재산을 공짜로 받았죠.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과세합니다. 다만 사망을 전제로 하면 상속.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짜로 줘서 자손한테 뭐 재산을 줘가지고 부의 무상 이전이 일어나면 증여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주셨는데 그리고 1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게 상속이냐 증여냐? 일단 증여세를 내긴 냈는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모두 묶어서 다시 상속세로 정산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좀 세금을 다시 타이트하게 계산을 해버리는데 그러려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묶어서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요 상당히 좀 고난이도에 그리고 나중에 알고 계시면 본인의 재테크라든가 절세라든가 미리 절세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만한 좀 재밌는 세법인데요. 이게 실무를 할 때나 재밌지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실무도 좀 힘들어요.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 나 뭐 있다 하고 돌아가시진 않잖아요. 상속세가 상당히 사이즈가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재산 뭐 금융감독원에 이제 공문 보내가지고 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수령할 거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요. 현금도 찾아내고 뭐 도자기 같은 거 숨겨놓은 것도 찾아내고 그래도 못 찾으면 나중에 추가로 과세하는 거를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해놨는데 어찌됐건 상속세 증여세는요 지금 현재 돌아가셔서 자손한테 재산이 넘어갔는데 그게 세금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를 세금을 계산하려면 재산 평가를 해야 되고요. 재산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 난이도로 치자면 상속세 증여세가 어찌 보면 진짜 제대로 공부한다고 치면 법인세법보다 어려워요. 여러분께서 심리적으로 공부 딱 시작하면 법인세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요. 깨드릴 거예요. 제가 안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안 어려운 것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법인세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상속세 증여세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문제 개수는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오거나 그러면 효율상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사실은 징수법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징수법을 하려면 용어를 모르셔서 힘들어요. 괜히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국세 기본법 공부하시고 징수법 공부하면 문제가 6개에서 7개가 이미 꽉꽉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공부하시고요. 이렇게 기초세법하고 기본세법 공부하시고 나면 상속세, 증여세는 나중에 특강 같은 걸로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다섯 가지 과목을 일단은 처음에 기초세법 하시고 기본세법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릴레이 테스트나 OX 우리 그 문제 제가 드리는 프린트 가지고요. 계속 약간 휘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 항목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급한 대로 그냥 말만 외우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꾹꾹 눌러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계속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야 되는 항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공부 방법 좀 이따 안내해드릴 거고요. 자, 지방직은 지방세법을 하시는데요. 과목 특성 가보세요. 1번에 양가로 2번에 지방직의 지방세법은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7개에서 8개 정도가 나와요. 정말로. 그리고 지방세 징수법에서 2개 정도 나오는데 가끔 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개가 나올 때는 징수법이 하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을 합해서 못해도 40점. 조금만 더하면 50점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은 국세 기본법과 국세 징수법의 틀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 국세는 전국구 단위다 보니까 금액 사이즈가 크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그 지자체에서만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세수가 좀 작아서 국세에서 500만 원인 게 똑같은 시스템에서 지방세에서는 30만 원이다. 이런 금액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뭘 할까요? 국세가 혹시라도 됐다라면 지방세를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 케어를 해드려야 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예, 국세 공부하시고 나서 지방세로 타고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혹시 전공하시는 분들도 국세부터 배우잖아요. 지방세는 좀 별도 약간 어느 정도 세법이 되고 나서 추가로 공부하는 과목이라서 이게 뭐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여러분께서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가요. 다 조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더하기 빼기 한다. 왜? 그 지역만의 어떤 특징을 가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뼈대만 하면 돼서 오히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징수법은 국세가 기반이 돼 있다 그러면 약간의 차이점, 시스템상의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10개 중에 만약에 문제가 10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9개는 맞춰요. 나머지 1개를 위해서 뭘 위주로 제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릴 거냐면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나는 부분 위주로 갈 겁니다. 국세가 돼 있다면 차이나는 부분만 시험 전에 드립다 외우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깔끔하게 그 부분을 구분해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은 첫 단추부터 막 다시 새롭게 하느라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세법 책을 보면서 처음부터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지방세건 국세건 결정 경정 이름 생소하실 겁니다. 나중에 우리 배워야 되는 건데요. 결정이다, 경정이다 이런 용어들 다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지방세라고 국세에서 쓰는 용어를 다르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개가 추가가 되는데 그런 것들만 하시면 되니까 분량이 훨씬 줄어들어요. 국세 기본법을 공부할 때 두 달이 걸렸다면 지방세 기본법은 국세가 돼 있는 상태라면 한 일주일이면 돼요.
아, 정말로 믿어보세요. 가능합니다. 우리 합격자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세법이 있는데, 여러분 국세는 제가 조세총론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번 수업은 아니고요. 나중에 입문과정에서 다 안내를 해드릴 건데, 국세는 워낙에 금액 규모도 크고 계산구조도 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세에 비해서, 그래서 일세목 일세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세금이 하나면 거기에 법전이 하나씩 있어요. 법인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법인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요. 따로 있는 거예요. 책이 따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득세라는 법이 있으면,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을 걷기 위한 법이 세법인데 소득세법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세법이라는 법전이 따로 있고 소득세법이라는 법전이 따로 있는 개념인데요. 지방세는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세라든가 여러분 이제 아실 만한 것 중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지방세인데 이 계산 구조가 좀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는 11개의 세금인데요. 11개가 다 지방세법이라는 법 안에 워낙에 간단하니까 책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얇게 나와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개를 지방세법 안에 다 몰아넣어놨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을 공부하시면 과목이 그 11개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저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레저세가 지방세법에 따로 들어가 있고 지방소비세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방세법 문제가 세금이 11개다 보니까 예전에는 딱 과목 하나당 11개, 그러니까 하나씩 나와서 11개에다가 취득세 좀 사이즈가 큰 것, 금액이 큰 것들이 한두 문제 정도 나와서 11개에서 12개가 나왔었는데요. 요새는 레저세 이런 게 너무 쉽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약간 높이려고 하다 보니 쉬운 거두 개를 섞어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한 7개에서 9개, 아주 적게 나오면 7개, 좀 많이 나오면 예전에 진짜로 2004년 뭐 이럴 때는 11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한 9개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나오는데 보통 1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는 기본으로 나오는데요. 아,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세, 상속세, 증여세랑 똑같습니다. 분량은 엄청나게 많고요. 따로따로 놀고요. 다 함께예요. 장애인을 위한 특례를 뭘줄 것이냐, 취득세 감면 뭘 해줄 것이냐, 재산세 뭐 감면해 줄 것이냐, 50% 감면해 줄 것이냐, 사후관리 2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 얘는 저도 못 외워요. 실무자들도 못 외웁니다. 왜? 2년,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거든요.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업무하실 때 찾아가시면서 하시는 영역이지, 구청에 계신 분들도 시청에 계신 분들도 특례제한법 못 외우는데 가혹한 게 뭐예요? 학생한테는 외우라는 거죠. 걱정 마세요. 걔는 버리고 갈 거예요. 걔는 버리고 가고 대신 특례제한법을 아예 안할게 아니고요. 시험에 주로 나왔던 부분들 논리 위주로 해가지고요. 특례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에 꼭 나오는 영역이 몇 개가 있거든요. 핵심 영역 몇 가지만 안내를 해드리고 그 부분 위주로 좀 약간 응용할 수 있게. 안 외웠어도 어느 정도의 통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고, 이게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습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목이, 일단 과목 이름으로 치자면 국세는 6개, 지방세는 4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공부를 할때 정말 효율적인 거는요, 만약에 국가직, 지방직을 둘다 준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국가직 위주로 먼저 준비하세요. 하시고 대신 나는 지방직이 메인이다라고 하면 그중에 국가직보다 지방직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 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랑 겹치니까 거의 대부분이 겹치니까 걔에 올인해서 거기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 하시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논리를 이해해 놓으시면 부가가치세가 이름이 부가가치세여서 그렇지 개념이 소비세거든요.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얘가 일반 소비세인데요. 지방세 세목 11개 중에 지방 소비세가 있어요. 걔는 부가가치세의 몇 퍼센트를 걷어가는 세금이라서 부가가치세를 모르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법인세 소득세가요. 법인이 번 돈이 법인 소득세 줄여서 법인세.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법 이름이 법인 소득세 돼 있으면 훨씬 편할 텐데.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라고 이름이 안돼 있고요. 개인이 번 돈이 소득세법. 법인이 번 돈이 법인세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예.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국세청이 걷어가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거를 예산 짜고 활용하는 데 집행하는 데쓸 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법인세 얼추 10% 정도 이게 조례로 약간 가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완전히 무조건 10%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10%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득세하고 법인세가요. 자,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번 돈에 대한 과세예요. 개인이 번 돈이면 소득세, 법인이 번 돈이면 법인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소득세, 법인세 10%를 걷어가는 게 지방세 이름이 뭐다? 지방소득세이다.
지방소득세요. 개인분 지방소득세, 법인분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법, 징수법뿐만이 아니라 지방세 법도 우리가 국세를 공부를 해놓으셔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공부해놓으시면 그거에 얼추 몇 퍼센트를 걷어가고 논리가 거의 비슷하다. 이걸로 하면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국세부터 공부를 하시고 지방세는 나중에 3월달 말, 우리 4월 초에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은데 9급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 지방직 공부는 다시 올인을 열심히 해갖고 달리도록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자, 공부 방법 보겠습니다. 사실 공부 방법만, 자 여러분 이거는 책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무슨 과목을 할지 알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과목 안내부터 해드린 거고요. 자, 과목의 구성 비중은 지금 프린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공무원 기출문제 과목의 구성 비중을 봤으니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공부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법은요, 세법은 네 번째 공부 방법을 이해하실 때 얘를 수학으로 이해할 것이냐 영어로 이해할 것이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법은 언어예요. 세법을, 자, 선생님 저는 계산을 잘 못하는데 세법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상담을 가끔 받아요. 세금 계산을 계산할 수 있어야죠. 실무에 가시면 프로그램이 다 해줘요. 전산이 다 해줍니다. 우리가 산수 공부를 하려고 세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걷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게 세법이고요. 그 세금을 걷을 때 어떻게, 세금을 걷는다는 거는 국민의, 어찌 보면 재산에 관한 권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조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하지만 치안도 유지해주고 국방도 가지고 있고 기반, 사회 기반시설도 해주고 이게 국가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우리가 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다만 걷어서 좀 효율적으로 잘 쓰면 좋겠어요. 낭비나 없이. 그건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잘 하시면 될 거고. 근데 우리 세법이라고 하는 거가 세금을 걷기 위한 논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면 걷기 위한 거니까 세금 계산, 아니 계산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논리가 무엇이냐 공식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지 산수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20문제다 그러면 산수를 하기 위한 문제는요 한 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럼 다 뭐예요? 다 글 문제, 말, 우리 말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말 문제를 어떻게 다 외워갖고 한꺼번에 시험 문제를 맞춰요. 우리 거의 합격선에 드신 분들은 조정 점수인 상태에서도 거의 90점, 95점 나오거든요. 세법만 올인한 거 아니에요. 공통과목 열심히 하시면서 그 점수가 나오는데요. 점수가 처음에 오르기가 힘든데요. 세법은 왜?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용어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고 나시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법은요, 술술 읽혀요. 근데 그 경지가 될 때까지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게 제 할 일이에요. 자꾸 잔소리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 끝나면, 모의고사 끝나면 기본세법 한번 한 4시간 정도 잡고 읽어오세요. 이런 걸 저랑 약속만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은 산수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산수해봤자 5천만 원 곱하기 10분의 1이면 얼마냐 이런 게 나와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을 곱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언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영어 공부하실 때 뭐예요? 알파벳부터 외우시잖아요. 그리고 단어 외우시죠. 그 다음에 문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듣기 뭐 이런 걸 하죠. 난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논리적으로 그렇긴 하죠. 세법도 거의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용어에. 근데 그 용어를 얼추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정이 뭘까요? 저랑 공부 딱 한 달 하고 나면요, 결정하면 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결정 뭐죠? 우리 약속 시간 결정하지? 아니, 결정 아니에요. 결정은요, 세무조사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정은요? 뭐래? 자, 경정. 뭐래? 경정도 세무조사예요. 그럼 결정과 경정은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세무조사인데. 저희 결정 경정하면 알아들어요, 세무조사. 알아서 결정 경정하면 우리끼리 그냥 세무조사인 걸로 알아들으면 돼요. 결정한다. 결정한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세금 금액을 확정을 시키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당사자가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세무서에서 세금을
확정시켜버려서 확정시키니까 때리는 거죠. 세금을 때리는 거 막말로. 걔가 뭐예요? 그게 결정이고요. 저는 신고했어요. 나는 신고했는데 100이라고 신고했는데 야 너 틀렸어. 너 신고한 거 틀렸고 120이야. 20 더 내. 이게 경정이에요. 둘 다 세무조사인데 결정과 경정은 뭐가 차이가 난다? 자기가 당초 신고를 했다 안 했다의 차이가 나요. 두 글자의 의미가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정 뭐라고요? 세무조사. 첫 번째 세무조사. 두 번째 자기는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국가가 최초로 세금을 때리는 거다. 그게 결정이고요. 경정이 뭐라고요? 세무조사. 그런데 거기 어떤 의미가 있다? 나는 신고를 했다. 그래서 저는 100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세관청, 아, 세무서가, 과세, 이제 전문용어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세무서가 어떻게? 120이야. 너 세금 120이니까 20 추가로 내. 라고 추가 과세,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세무조사를 하는 거를 경정이라고 해요. 지금 설명 되게 길게 하죠? 아니,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결정 경정하면 우리끼리는 알아들어. 옆에서 다른 시절 분들이 들으면 쟤네 뭐래. 이런, 우리끼리 알아듣는 용어를 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거든요. 네, 그럼 됐어요. 그래서 용어가 되면 그 다음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암기도 필요한데요. 이해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있어. 가끔 계산 문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숫자도 가끔 있는데 사실 거기는 계산보다는 좀 약간 그 여러분의 자신감을 흔들어버리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문제 정도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공부 방법 전체적으로 보시면 용어를 익숙하게 할 때는 처음부터 막 깜지 쓰면서 뭐 결정이 뭐야 손으로 쓰면서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국가직이건 지방직이건 각각의 과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세법개론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독 하나씩 읽으면서 한 과목 세법개론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데 6개월 걸리느니 한 달씩 어설프게 봐서 6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빠르게 통독하시고 다독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어느 순간에 흐름이 어느 정도 읽힌다. 그러면 그때부터 테마별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테마별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막 외우는 거에 올인하지 마세요. 선생님 전 배웠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휘발성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계속 이게 제가 이거는 저를 예로 들어서 제 뇌가 돌이다 그러면 돌멩이의 글자 새기려면 갑자기 세게 하면 깨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얇은 펜으로 살살 여러 번 긁어야 정교하게 진짜 제대로 글씨가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막 뭐 우리 머리가 돌멩이다 이 개념은 아닌데 정말로 여러 번 반복해서 어려운 개념일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시험 문제도 틀려보시고 복습 테스트에서 틀려보시고 아 이거 또 틀렸어. 아 다음번에 틀리지 말아야지. 또 외워. 이렇게 진짜로 10번만 반복하시면 똑같은 문제 10번만 틀리면요 다시는 안 틀려요. 10번 문제 틀렸는데 또 틀렸다 그럼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고 그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서너 번만 보셔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로 그 용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암기 분량이 확 줄어요. 그래서 1번 정독보다는 통독으로 다독은 왜 하는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공부하기 편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암기하는 분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시고 우리 시험 문제가 20문제 중에 17, 18문제가 법조문 문제가 나옵니다. 문장, 말 문제가 나오고요. 그 말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부 할 때 가급적이면 제가 단계별로 좀 그 모의고사 수업 때 OX를 드리거나 이러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과목별로 커리큘럼 단계별로 어떨 때는 OX 문제 어떨 때는 객관식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기출문제, 변형문제 이런 식으로 해, 아니면 구멍뚫기 문제 복습 용지를 드릴 거예요. 조금 프린트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그냥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꺼내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집어넣고 하다가 그날 외워지면 버리세요. 그 프린트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OX 문제라든가 기본 이론 문제를 함께 그냥 책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 단계부터 아예 처음부터 연습을 같이 하고 OX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객관식 문제풀이는요.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기본서 최소 2회독 이상 처음에 가볍게 빠르게 읽어내는 1회독 하고요. 제가 공부한 저랑 같이 공부한 건 1회독 아닙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1회독 돌아간 게 두 번 이상 된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풀이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진 않습니다. 내년도 우리 2021년 1월 2월 3월 달에 하게 될 거고요. 20분 동안 20문제 푸시면 안 돼요. 처음엔 20분 동안 20문제로 시작하셔서요. 연습하실 때 10분 안에
이슈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 갔을 때 자기 실력보다 높은 점수를 쏙쏙 뽑아갖고 올 수 있어요. 이게 공무원 시험 문제가 시간에 쫓기는 5개 내지 6개의 과목을 모아서 한 번에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영어 끝나면 그 벨 울려주고 10분 쉬었다가 수학 끝나면 벨 울려주고 이거 아니에요. 5개 내지 급수별로 5개 내지 6개 또는 3, 4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이게 7급이 지금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돼가지고 뭐 핏셋 보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 어찌됐건 그 과목을 어떻게 해요? 그 과목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세법 시험 따로, 회계 시험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9급 같은 경우는 지금 하던 대로 거의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5개의 과목을 100분 동안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에서 다른 과목 하다가 힘들어서 뭐 세법을 뒤에 푼다 그러면요. 거의 8분 안에 20문제를 풀어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풀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습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의고사 수업은요. 1월부터 제가 시간 줄이는 연습을 계속 시킬 거고요.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시건 현강으로 수업을 들으시건 특히 인강으로 들으실 땐 저랑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 시험 문제는 13분 동안 푸세요. 이 시험 문제는 12분 동안 푸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일단은 다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맞춰요. 읽지도 못하는데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읽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시고 나서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고요. 그래서 시간 조절이 중요하므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시면 10분 내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5번에 처음부터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나서 OX 연습과 암기를 병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객관식 적응 훈련을 하시고 마지막에 시간 맞춰 푸는 훈련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는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커리큘럼 수업 들으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법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은 세법의 날이다. 그래서 일요일은 하루 종일 세법만 공부할 거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루에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공부. 어떻게 보통 여러분 영어 공부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안 하셨어요? 난 안 했던 것 같긴 하다만. 자, 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는 제가 뭐 실제로 잘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만큼 영어를 뭐 매우 잘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침에 30분씩 계속 꾸준히 영어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어학이라는 게 뭐 몰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잖아요. 세법은 어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가끔 알아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보다 어려워. 어떨 때는 한글로 적혀 있는데 한글이 아니야. 진짜로 처음에는 그거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막 몰아갖고 막 너무 힘들게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한 것만 예습 복습 가볍게만 하시고 완벽하게 안 해도 되니까 예습 복습은 무조건 하시고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최소 5일에서 6일 뭐 주말 하루 정도 더 해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꾸준히 세법 우리 공부하신 부분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시고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테마 한 꼭지씩 빼가지고 암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6번이에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주 3회 이상 꾸준히 학습. 매일매일이라고 하고 싶은데 프린트라 부담스러워서 일단 주 3회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세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잘 외워지지 않는 문장을 들고 다니며 암기하기라고 해놨는데 그 영어 단어장 있잖아요. 영어 단어장처럼 생긴 우리 뭐 이렇게 약간 두꺼운 종이로 된 단어장 너무 작으면 안 되고요. 한 손바닥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문장이 들어가야 돼서 거기에다가 우리 특히 통학 시간이 좀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시는 분들은요. 그게 딱 좋아요. 잘 안 외워지는 문장을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글씨 깨알같이 작게 적지 마시고요. 한 페이지에 테마 하나만 딱, 문장 하나만 딱 들어가게. 글씨 이때만큼 크게 해가지고요. 전철에서 꽉 껴있다 그러면 걔를 보면서 넘기세요. 링으로 돼갖고 넘기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세법을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외워지지 않는 문장은 들고 다니시면서 암기하시되 큰 공책으로 막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요. 영어 단어장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직접 쓰시고 형광펜으로 직접 사인펜이나 형광펜으로 별표 표시하고 중요 표시 여기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공부하시면 그게 나중에는요. 그렇게 된 게 한 3개에서 4개면 돼요. 더 많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3개, 나오는 문장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3개에서 4개를 반복해서 쭉 계속 돌리시다 보면 거의 세법을 매일매일 중요한 문장들을 1회 독씩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단어장처럼 생긴 문장 암기장이 한 4권 된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학원 올 때 한 번 또는 독서실 갈 때 한 번
그다음에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한 번, 아니면 뭐그 출퇴근 거리가 짧다 그러면 그냥 잠자기 전에 한번 쭉 가볍게 읽고 그러면 굉장히 세법이 편안하게 점수가 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 실험해본 방법이에요. 실험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우리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해서 효과를 봤던 방법들을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단어 암기장 이거 샘플 같은 거다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암기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게 세법이 수학하고 그 어학 공부가 영어가 처음에 점수가 잘안 올라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제 무슨 다른 뭐 도덕이나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했을 때 영어 수학은 벼락치기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해놔도 일단은 점수를 되게 나 지금 이번에 열심히 했지만 수학은 빨리 점수가 안 오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기존에 어떤 근저에 이제 깔려있는 기본 이론들이 좀 중요한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세법이 처음에 좀 약간 시동이 좀 늦게 걸려요. 그러니까 꾸준히 했는데 점수는 한 그러니까 기본 점수는 처음에 한 40점에서 50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좀 점수가 60점대에서 80점대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어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중요한 거는 한번 오르면 잘안 떨어집니다. 그걸 믿으세요. 진짜로. 그래서 대신 매일매일 조금씩 10분이라도 보는 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점수가 잘안 오르고 뭔가 안 잡히는 느낌이 들지만 한 3회독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면 점수가 안정화가 되니까 그 부분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할 거고요. 용어 정의는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용어 정의부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줄임말 쓰지 마세요. 왜냐면 입에 붙어야 되니까 정확한 용어를 입에 이제 붙여서 자꾸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난 외우는 게 힘들고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 읽으시면서 외우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방법은 통독이 우선이고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잘안 외워진다 그러면 자꾸 읽으실 때 눈으로 읽다 보면 이렇게 잠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안 되면 동생 앞에다 앉혀놓고 야, 나 붙으면 내가 맨날 용돈 줄게.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앞에 누군가 앉혀놓고요. 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자기가 연결고리가 딱딱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꾸 말하시면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까지 마지막으로 9급은 국가직이건 지방직이건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죠. 조정 점수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봐도 원점수로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정으로 80이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분 2017년에 9급이 정말 어려웠어요. 2017년에 9급 문제가요. 원점수 20점이 합격했어요. 조정 점수가 40점 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도 그것만큼은 안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걔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가지는 못해요. 거기서 더 내면 진짜 제가 출제하시는 분들 좀 이상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난이도가 올라간 거에 여러분이 익숙해진 상태로 공부를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기 제가 그거를 다 문제 베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거잖아요. 처음엔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다고 못할 건또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정 점수가 적용돼서 가기 때문에 시간 내, 중요한 건 짧은 시간, 10분, 12분 안에 끊어가지고요. 다 읽어낸 상태에서 모의고사 때 85점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세법은 가장 최상의 조정 점수를 뽑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60몇 점짜리가 거의 사회 100점보다 더잘 나왔어요.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오길 바라지는 말아야죠. 근데 혹시라도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나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세무직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정 점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점수를 일단 85점으로 갖고 간다. 그럼 상속세, 증여세는 버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이상한 거, 나를 괴롭히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약간 뒤로 제껴놨다가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로 뭔지 몰라도 막 외워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반복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 사과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예쁜 거부터 드세요. 안 예쁜 거부터 드세요. 전 예쁜 거부터 먹을 거예요. 빨갛게 익은 게 있고 좀 약간 덜 익은 게 있다 그럼 뭐부터 드세요? 제일 크고 맛있어 보이는 거. 물론 이제 그러다가 배신당하기도 하지만 못나니까 더 맛있을 때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쉬운 거부터 해요. 전 쉬운 게 좋아요. 이왕이면 재밌고 쉬워야죠. 이 과목은 원래 어려운 과목입니다. 쉬운 과목은 아니고요. 과목 개수도 사실은 세법은 한 과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는 선생님 공부하다 보니 세법이 너무 재밌어요. 이런 학생들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공부해 보기로 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처음에는 첫 단추 깨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과목이 국가직을 하건 지방직을 하건 일단은 세법은 똑같은 세법이에요. 처음에 기본법, 징수법 할 때까지 논리를 제대로 갖고 가시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시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좋아하는 과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 안정적으로 점수를 잡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다른 과목을 할 여력도 생겨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어차피 뭐 다른 선생님들도 공부하는 방법 안내해 주셔서 이런저런 말씀들 들으시겠지만 세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처음부터 암기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수업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의 구성, 중요한 내용 반드시 국가직, 지방직, 과목의 구성까지 그 다음에 문제 출제 비중까지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알아놓으신 상태에서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이해 암기라기보다는 자꾸 여러 번 읽어야 된다. 용어부터 익혀야 된다.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공부하자라는 거를 잡고 가시고 나머지 공부 방법은 저랑 커리큘럼 제 커리를 타신 분들은 저 따라오시면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이번 타임에는 기본 세법 할 때는 뭘 공부하셔야 되고 어떤 거 위주로 복습을 하세요라는 거 안내해드리면 저랑 약속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공무원 세법 국가직, 지방직 통틀어 세무직 공무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 매력적인지는 또 제 수업하면서 또는 다른 내용으로 다른 특강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전문 직렬로서의 어떤 좀 그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좋은 기회를 여러분 지금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니까 처음에 세법을 공부하실 때부터 아, 좀 어렵겠지만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냥 어설프게 시험 문제만 맞추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는 당연히 잘 맞추는 거고 이왕이면 자신감 있게 공부를 완벽하게 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랑 약속하신 대로 공부를 꾸준히 해보기로 해요. 자, 내년에 2021년도에 모두 합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저랑 앞으로 공부하시는 거 꾸준히 Q&A 답변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피드백 주시면서요. 저도 같이 자료들 드리면서 수업 진행할게요. 여러분 이제 수업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네, 여기에 맞춰서 커리큘럼 짜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커리큘럼 수업은 따로 들으세요. 자, 시험 안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